누구의 대가이신데 내가 평가를 해도 되나요?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. 아, 아무것도 할 게 없어. 벌써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. 사실 링 위에 오를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. 괜찮으세요? 돌이 깨는 소리인데 안 깨졌네. 완전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마스터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새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리즈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리즈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. 네,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네, 이 코너는 지금 한국의 무술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혹은 또 어떤 특정 종목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좀 편중되어 있는 혹은 또 너무 유명한 그런 무술들 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무술들이 있고 또 그 무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또 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그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체육관 중심의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체육관의 정말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 더불어서 그 체육관의 지도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몇몇 유명하신 사범님들 외에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지만 아직 이런 그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은 선생님들 그리고 혹은 사범님들을 좀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범님들과 그 사범님들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예법택견 연구를 진행한 지 꽤 되었는데요. 네, 또 그 예법택견 연구의 일환으로 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그 좋은 무술들의 장점을 배워보고 또 제 연구에 계속 그 장점들을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새로 시작되는 우리 동네 무술체육관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 그 좋은 무술, 또 좋은 체육관을 좀 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그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